어떤 노래 부르지? 초반부터 발라드 하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, 그렇다고 신나는 걸 하자니 좀 부담스러운데. 선곡하라 했더니 뭘 그렇게 한참 고민을 해? 아, 그냥 좀 부담스러워서. 하... 그 뭐가 부담스러워. 그냥 하면 되지. 저기 아까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워서 노래 못하겠다고 했던 이 부피 좀 봐라. 아, 하하. 넌 왜 노래 부를 때마다 맨날 똑같은 것만 부르냐? 지겹지도 않냐? 크크. 그만큼 노래에 애정이 있다고 말해줄래. 크크. 그나저나 넌 어지간한 신곡 다 아네. 가사까지 다 아는 거 보니. 난 뭐 워낙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크크. 야, 너가 키 높여서 삑살이 났잖아. 크크크크크크크. 노래방 왔으면 이 정도 키는 불러줘야지. 야, 너도 이상한 거 누르지 말고. 크크크크. 이거 재밌네. 님 노래 안 함.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노래까지 해야 함. 에휴, 누가 아싸 아니랄까봐. 노래방까지 와서 그러는 건 너무하지 않냐. 너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. 야, 근데 노래방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, 왜 노래랑 뮤직비디오랑 전혀 연관이 없는 거임? 저거 그냥 국룰임. 그리고 상관없는 노래인데 시도 때도 없이 임창정 소주 한 잔 뮤직비디오 나오는 것도 국룰임. 인정. 아, 무슨 다들 발라드만 부르냐? 분위기 다운되게. 신나는 것 좀 하자. 신나는 거. 야, 신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노래 연달아 두세 개 넣지 마라. 분위기 계속 처지는 것보다는 낫지. 크크. 내가 간주 점프 눌러줄게. 오, 노래 잘 부른다. 저렇게 장단 계속 맞춰주면 안 힘든가? 난 보기만 해도 피곤한데. 뭐 재밌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. 크크.